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하! 오늘은 스토커즈 채널의 인스턴트 컨텐츠. 여러분들이 빠르게 라면처럼 호로록 잡수실 수 있는 컨텐츠. 예쁜 후드 맨투맨 싸그리 모아온 호다닥 컨텐츠인데요. 후드나 맨투맨 단품 하나 톡 걸치는 날씨 완전 행복하잖아.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해봤으니까 키미픽, 스웨편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우선 후드부터 시작해볼건데요. 깔끔한 스타일부터 시작해볼게요. 소버먼트의 이 벌키 후디가 뭔가 총장은 짧으면서 벌룬 핏이 예쁘게 나더라고요. 게다가 스트링 디테일 없이 깔끔한데 하이닉 디테일이 들어가서 단품으로 입어도 유니크하고, 다음은 기준의 후드 티셔츠인데 후드 부분이 나일론으로 배색 들어가줘가지고 포인트가 딱 돼. 거기에 살짝 들어가준 그 파이핑 디테일이 스포티함까지 나서 이 제품은 단품으로 걸쳐도 뽀짝하겠다 싶더라고요. 워싱감만 포인트 주고 싶다면 알리스 이 후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물에 담갔다 뺀 이 워싱감이 과감한데 그래서 하나만 걸쳐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매종미네드의 후드 티셔츠인데 절개 디테일 또한 살짝 코프코어 힙한데 거기에 아일렛 디테일까지 들어갔어. 어두운 차콜의 워싱 느낌도 되게 좋아서 단품으로 힙한 느낌 주고 싶다. 근데 너무 프린팅 들어간 거 싫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실루엣,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논플러의 후드 티셔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슈퍼 오버사이즈 피팅감에 소매 뒤쪽으로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되게 유니크 한 핏일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후드로 넘어가 볼게요. D&M의 이 후드 티셔츠가 살짝 아메리칸 캐주얼 바이브로 깔끔 담백하니 예뻐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팅이 살짝 벗겨진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저는 좋았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프리즘웍스에서 벗겨진 듯한 프린팅 디테일의 후드 티셔츠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퍼플 컬러톤의 베이지 미쳤다. 그리고 후드 티셔츠에 빠질 수 없는 네이모 클로딩 제품 블루 예쁘죠? 그런데 새로운 컬러 그린과 약간 브릭 컬러감의 레드 이게 나왔는데 기존 후드와 마찬가지로 플러킹 돼 있는 살짝 벨베티한 프린팅 디테일이 이거 빨면 빨수록 벗겨지고 해진 느낌 낼 수 있으니까 이거 그린 제품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봅니다. 다음은 코프이 후드 티셔츠인데 이게 데님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바지에 후드티 입을 때 이렇게 데님 언 데님 이런 느낌 낼 수 있는 거, 저런 깔맞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야. 캐주얼하고 편하시다 데님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메이드. 워싱된 느낌, 피그먼트된 느낌이 너무 예뻐서 클릭을 해봤더니 자수가 예술적이더라고요. 양쪽 팔과 등에. 그리고 제가 한자를 몰라서 찾아봤어. 명경지수. 뜻은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사념 없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완전 나잖아. 다음은 무랑 알. 저희가 추천했었던 그 스타사인의 반팔 티셔츠가 후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블루 버전이 기존 거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피그먼트 가먼트 은은한 물빠짐도 보이고 그 밑단 끝쪽으로는 다 디스트로이 디테일이 들어있어서 은근 깨알 돋는 디테일? 다음은 M55 후드 티셔츠. 큼직하게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해? 내 생각해? 근데 이게 발품 나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터치하면 되게 재밌는 프린팅 티셔츠일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품으로도 레이어링한 맛을 낼 수 있는 썬데이 후르츠 마켓의 후드 티셔츠예요. 두 제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컬러감 쪽으로 조금 더 힙한 느낌, 그런 감성을 풍길 수 있을 것 같고 핑크 버전은 좀 키치하게, 귀염뽀짝하게 코디하면 예쁠 것 같네요. 자, 이제 좀 힙하고 그런지한 무드의 후드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트래블. 피그먼트 워싱에 적당한 프린팅 디테일이 고프코어 힙 맛을 내줘서 이건 입기 굉장히 편한 캐주얼 힙? 이런 느낌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퍼서브. 물론 차콜 화이트, 그 번진 듯한 디테일이 되게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가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핑크다! 후드 티셔츠도 핑크 한번 어떠실까요? 다음은 카비씨. 프린팅도 프린팅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락스물에 빠진 듯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블랙은 브라운으로 빠지고 네이비는 핑크로 빠지는데 이게 빈티지한 감성을 낼 수 있는 거지. 다음은 주황우무. 앞쪽으로는 자수 디테일이, 등판에는 프린팅이 되어 있는 후드인데 등판 프린팅이 큼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 워싱된 느낌도 좋았고 힙 캐주얼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절개 디테일의 후드를 찾으신다면 그레일즈. 절개 배색 디테일이 들어갔지만 색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은은하게 고프코어 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바우프. 앞쪽으로 3D 입체적인 프린팅도 마음에 들었지만 포켓에 들어간 리벳 포인트, 그리고 저 후드 티셔츠에 이거 똑딱이 버튼인 거 은근 좋아하는데 이게 들어가서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플레이버리즘. 그런지한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 이 후드 어떠실까요? 흰색 후드티를 입고 공사판에서 한 번, 아니 두 번, 아 여러 번 굴렀어요. 색감 자체 그런지한 맛도 예쁘지만 그 넥라인 쪽으로 리벳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이거 정말 제 취향이네요. 다음은 힙한 스웻에서 빠질 수 없는 틸던. 틸던 시그니처 스타일의 후드가 아더 컬러로 다양한 게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보다는 제가 아까 말했죠, 락스물에다가 퐁당 빠졌다가 조금 더 그런지하고 워싱감이 빡센 이 후드
후드 티셔츠 그린 컬러가 제 눈에 딱 졌습니다. 첼더는 해진 듯한 디스트로이드 테이프 너무 예뻐. 다음은 ETC. 제가 팝업에 가서 이 후드를 입어봤는데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 후드 쪽, 넥라인 쪽이 밴딩 처리가 돼서 우글우글 우는데 하이넥 처리되고 우글우글 우니까 뭔가 귀여워 보이지 않아?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가 포인트가 확 돼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실제 컬러감이 훨씬 더 예뻤어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맨투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뭔가 깔끔 단정. 제가 입어봤을 때 만족했던 제품인데요. 블랭크룸 제품이에요. 봉제 만듦새도 굉장히 깔끔했지만 이번에 묵직한 톤의 이 컬러감. 차분하게 좀 FW 시즌을 즐겨 볼 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프리즘 업스. 아메리칸 캐주얼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이 스티칭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이 맨투맨에 치노 팬츠 데님 딱 어울리겠네. 다음은 일크루스 OAM 팩토리 콜라보 제품이에요. 리버시블 1타 쌍피 내가 좋아하는데 적당해. 뒤집어 입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플레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1타 쌍피 돈 굳는 거지. 다음은 글랙. 맨투맨인데 립스톱 원단감이 이렇게 배색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짝의 고프코한 감성을 맛볼 수 있는 맨투맨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캐주얼한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입고 있습니다. 윈더 월드롭의 데님 아플리케 맨투맨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데님을 잘 입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데님이 들어가줘도 뭔가 깔맞춤 돼서 그 쾌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고거하기 딱 좋아요. 두께감도 엄청 두껍지 않아서 맨투맨이지만 부해 보이지 않는 실루엣 중요하잖아? 다음은 트릴리온. 무난한 단색 맨투맨이 좋지만 너무 심심한 것 같아 하신다면 추천드리는데요. 절개 디테일, 디스트로이 디테일, 아플리케 디테일까지 다 들어간 제품이에요. 피그먼트 다잉 느낌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모든 트렌디한 요소들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가든 익스프레스. 이 제품 진짜 귀엽더라고요. 컬러 블록에 이렇게 어깨 쪽에 디스트로이 된 요 약간 빼꼼. 컬러 조합도 굉장히 예쁘고 유니크한 스웻을 모으시는 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스트쿤스트. 컬러 블록킹에 살짝 키치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썬러브. 골프웨어적인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좀 고급지게 만든 맨투맨 버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살짝 깔끔한 스타일링의 커플 룩. 아, 현타 온다. 예쁠 것 같네요.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 앞뒤로 적당한 배색 스티칭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고 앞쪽으로 들어간 스티치 포켓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밑단 스트링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서 레이어링하는 스웻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켄더스의 켈로그 스웻.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이 앞판 가득 찬 느낌의 위켄더스. 그게 뭔가 쾌감이 있더라. 살짝 스케이터보이, 빈티지한 감성 코디로 연출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니호크. 자수가 엄청 짱짱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브라운의 블루 조합. 색배합이 너무 예뻐서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죠. 트위드. 키치하면서 힙한 스타일의 좀 축축 루즈한 실루엣의 맨투맨을 찾으신다면 트위드 추천드릴게요. 이 잼스톤 박힌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유니크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비시. 피그먼트 워싱 디테일에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살짝 고양이, 강아지 이런 키치한, 이런 귀염뽀짝한 프린팅이 힙하게 들어가주면 매력이 넘치더라고. 막 옷은 막 힙하게 입었는데 알고 보니 그래픽에 고양이, 강아지. 특히나 저 차콜의 핑크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힙하고 그런지한 스타일 추천해볼게요. 노매뉴얼의 맨투맨인데요. 깔끔 담백하게 고프코어 감성을 녹인 느낌이라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사진처럼 컬러 데님? 뭐 컬러 팬츠만 입어주면 힙한 코디 끝. 다음은 카비시. 살짝 이국적인 느낌이 저 폰트가 마음에 들었고 고프코어 스포티한 감성을 파이핑으로 줘서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EMS Worldwide. 유니폼 느낌의 스웻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어떨까요? 두 컬러 모두 전체적으로 그래픽 레이아웃도 예쁘고 컬러 포인트들도 예뻐서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빨간색, 파란색 국뽕이잖아. 다음은 에이카 화이트. 에이카 화이트에서 좀 과감한 스타일의 맨투맨이 있어서 추천드릴 건데요. 이거는 정말 맨투맨 하나로 포인트가 빡! 뭔가 브룽브룽 약간 라이더 스타일의 맨투맨인 것 같은데요. 맨투맨 하나로 기선 제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카 화이트에서는 이 반반 제품도 눈에 띄었어요. 뭔가 하나 입어도 눈에 띄고 아니면 예쁜 좀 유니크한 스웻을 모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밀로. 뭔가 레터링 위에 로고가 겹쳐지는 저 느낌이 좋았어요. 살짝 힙한데 캐주얼한데 좀 입기 쉬운 스타일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 옴므. 자수 레터링의 브러싱 기법으로 이거 티셔츠 되게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그런 느낌. 힙한 감성으로 입어주면 딱일 것 같네요. 마지막은 얼킨. 빈티지한 그래픽도 마음에 들었는데 저 더티한 느낌이 어깨 쪽과 밑단 쪽 저렇게 뭔가 뜬금없이 들어간 저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좋아해요. 어? 약간 어깨에만? 밑단에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후드 맨투맨 추천을 인스턴트 라면 호롱 식으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 혹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바로 구매하셔도 좋지만 저는 장바구니에 우르르 담아놓는 것도 추천드려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한번 장바구니나 위시리스트 가서 보면은 할인하고 있을지? 난 항상 그렇더라. 내가 사고 나면 할인 들어가더라.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인스턴트 호롱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